네, 저는 조이숙 셰프입니다. 처음 시작을 한식으로 시작하고 쭉한 길을 걸어왔지만 해오면서 점점 더그 우리 음식에 대한 사명감이 더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계속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항상 그 변하지 않는 생각은, 물론 음식은 늘 변화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적어도 우리만의 색깔이나 고유성을 잘 다듬어 내야 된다는, 그래야 그 세계 시장이나 어디를 내놔도 경쟁력이 있고 상품성이 확실하다는 거를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보다 더 한국적인 것들을 잘 살려내는 것에 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오히려 요즘 시대에 훨씬 더 그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리고 이제 한식 주방을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기계에 의존하거나 특별한 어떤 도구 때문에 그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다른 요리에 비해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손을 이용한다든가 칼을 이용하는 좋은 칼로 정교하게 썰고, 저희가 이제 젓가락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칼로 썰어서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조리를 하다 보니 잘 다듬어진 칼이 필요로 해서 저는 이제 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요리의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봄에 이제 한 겨울을 견디고 나온 그 봄나물 뭐한 30~40가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 시기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그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나물들을 보면서 그 나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음식들이 또 무궁무진하다 보니, 재료를 보면은 도전의식이 생기는 게 이제 셰프들이니까 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봄나물로는 어떤 음식을 또 풀어내 볼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돼서 가장 즐겨 쓰고 기대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계절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축제들 많이 있는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제주라는 지역과 이제 와인이라는, 그리고 제주 식재료, 이것을 가지고 엮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해 꾸준히 키워나가고 또 지켜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구심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행사를 한다는 게, 전 이제 속으로 참 놀랐고, 쌓아온 것들이 앞으로 그더 행사가 발전하고 빛나는데 좋은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황혜성 선생님께서 그 궁중 음식에 관련돼서 정리하신 그 책들이 여러 가지 있고, 사대부가 음식을 주로 정리하신 강인희 선생님의 그 한국의 맛책, 이제 이걸 그 중심으로 보면서 그걸 뼈대로 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재해석이나 또 새로운 요 시대에 맞는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국 음식을 해가는 게 이제 제가 주로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감태를 가지고 그 삭혀서 만들었던 감태지라는 것이 있어요. 익어가면서 나오는 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뚜껑만 열면은 주변에 확 퍼질 정도로 그 향이 향기로운데, 그 소울푸드라는 게그 맛도 맛이지만 그 향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감태지가 그립고 맛있었고, 그 맛을 또 다시 보기가 어려운 게 그때의 재료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제주가 이제 지형이나 그 지역 위치가 이제 바다하고 섬이고 흙은 이제 화산토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식재료라도 다른 지역의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고 조직이 부드럽고 단맛이 많고, 제주 재료의 핵심적인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해마다 볼수록 그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이 제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육지하고 굉장히 다른
설화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뒤에 숨겨진 얘기들이 많아서 그것과 함께 음식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제주 음식만으로도 정말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또 혹시라도 여유가 되면 제주 음식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